아까 영상 미리 보셨다시피 캐릭터를 거의 게임에서 하듯이 자유자재로 특히 이제 터링이나 오브젝트를 프라핑하거나 이제 그런 동작을 좀 파이팅을 한 부분입니다. 약간 데모스테이션 비주얼 아까 보셨던 그런 게 같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유저 인풋이 저 밑에 트리터리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유저 실제 유저 인풋은 조이스틱으로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게임 패드에다 연결해서 줬다고 하고 저 트리터리를 따라서 캐릭터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유저 인풋에 따라서 임의의 모양의 그 터레인이 놓여 있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자연스럽게 뛰어넘거나 지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잘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학습을 썼어요. 딥러닝 개념을 썼는데 저도 이제 딥러닝 공부를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히든 레이어가 두 개 이상이 되면 딥러닝을 부른다고 해요. 여기서는 세 개 레이어를 썼고 근데 이제 데이터를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쓰느냐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이제 데이터를 갖고서 지금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 정답이 다 인풋이랑 아웃풋에 대한 정답이 다 있어요. 여기 지금 프레임 I라고 이제 보이는데 현재 프레임에 대한 캐릭터 스테이터 쭉 있고 우리가 다음 프레임에서 이미 알고 있는 왜냐면 데이터를 줬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I 플러스 1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쭉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X로부터 Y를 추정하기 위한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는 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가 지금 키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이저트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제가 이해한 대로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페이즈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페이즈는 뭔지도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타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으로 계산해보니까 정말 빠른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런타임에서는 런타임 인풋은 똑같은 형식의 인풋이 들어갑니다. 현재 상태의 캐릭터의 그 스테이트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미 다 컨스트럭트 된 어떤 그 펑션이랑 웨이트를 가지고 재조합을 해서 다음 스테이트의 그 값을 뱉어내죠. 그거를 동작을 합성했을 때 그 계속 동작이 이제 연이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런타임에서의 돌아가는 기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식으로 가공을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모션 캡처는 1시간 정도 분량의 모션 캡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제 걷고 뛰는 것뿐만 아니고 물건을 짚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점프한다든지 그런 동작들을 여러 가지를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높게 따라서 이제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동작들도 캡처를 했고 이런 식으로 쭉 캡처했습니다. 이건 좀 익숙한 화면이죠. 마야에서 모션 캡처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스파일 불러오면 이런 파일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셋 준비를 하고 모션 캡처 이렇게 하고 이제 라벨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라벨링 작업을 미리 어떤 동작이 어떤 바게 앞에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페이지라는 개념을 이 사람들이 처음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학습 쪽에서 처음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딥러닝을 적용하는데 이 페이지라는 개념을 처음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뭐냐면은 지금 밑줄 쳐진 것처럼 그 사람 걸음걸이의 그 사이클릭한 거를 추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동작을 생각하거나 뛰어가는 동작을 생각하면 처음 오른발이 닿았을 때는 0, 그 다음에 이제 한 발 나아가서 왼발이 닿았을 때는 파이, 그리고 다시 오른발이 닿았을 때를 2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원 디멘전을 한 지금 이제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 0부터 2파이 사이의 원 디멘전을 한 값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기법을 쓴 게 여기서 이제 페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작을 한 걸음 한 그러니까 두 걸음이겠죠. 두 걸음이 이제 하나의 페이즈인데 그걸 다 잘라서 그 페이즈 라벨링을 이제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오버뷰에서 나왔던 저 지금 페이즈 디텍션 밑에 있는 저 사이파 있죠. 저게 뭔가 처음에 찍어서 저게 뭔가 했는데 저거에 대한 설명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로는 지금 얘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일 때 그거를 우리가 보다
사실 여기서 저렇게 0부터 2파이까지 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뭔가 저기서 이제 각도를 써서 뭔가 삼각각도를 갖다 쓰는 그런 건 전혀 아닌 때문에 그냥 0부터 1, 내지는 0부터 0.5 이렇게 파르테니션 해도 상관없지만 단어는 페이지란 단어일 수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보통 페이지라고 하면 이제 이름 이상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페이지를 구분하려면은 동작을 다 잘라야겠죠. 동작을 어떻게 짤까요? 동작을 어떻게 하면은 짤 수 있을까요? 걸어가는 동작. 풋컷 테이프를 먼저 알아야지만 어느 발이 닿아 있고 지금 발이 스윙 상태인지 아니면 두 발이 붙었는지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 이 당시에는 이제 논문은 나왔지만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발의 비로스티를 측정을 해서 그 비로스티가 땅에 닿았을 때 순간적으로 거의 0이 되겠죠. 그래서 어쩜 1점 스레쉴드 미만일 때의 그 풋컨택을 잡아내는 방법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쨌든 1시간짜리 데이터를 다 확인할 때요. 다 확인을 해서 하나라도 이제 잘못 골라져 있는 데이터가 없도록 데이터를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미 오토매틱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손으로 하는 작업도 많았던 선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내용을 했는데 걸어갈 때 지금 페이지가 돌아가요. 발이 바뀔 때마다 돌아가는 걸 관찰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저는 약간 저게 제대로 맞춰서 그림을 그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발 동작에 맞춰서 저도 햇바퀴가 다 돌아가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이야기로는 저 페이지가 사실 뒤로도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면 뒷걸음질 치는 동작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페이지가 0부터 2파이까지 계속 정방향으로만 가면 앞으로만 돌아가겠죠. 근데 이제 뒷걸음질 치는 방향 같은 경우는 뒤로 가야 말이 맞고 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냐면은 뒤에 그 페이지에 대한 어떤 그 미분값을 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페이지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다음 프레임을 이제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뒷걸음질 칠 때는 저 페이지가 아마 뒤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관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앞으로만 지금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게이트 라벨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게이트의 종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는 얘기해주기 전에는 모르죠. 얘가 앞으로도 가지만 빨리 뛰어가는지 조깅을 하는지 걸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0 또는 1으로 만들어진 어떤 바이너리 벡터로 시미틱 라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 동작뿐만 아니고 점핑 동작도 있고 손을 짚고 넘어가는 동작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응 중에 그런 것도 다 저렇게 시미틱 라벨링을 해놓고 이런 애들을 바이너리 벡터를 만들어봅니다. 이것도 학습을 할 때 데이터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할 때 제일 좀 길게 설명해주는 부분인데 뭐냐면 캡처한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이미 한 시간 동안 캡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걔는 문제가 없는데 여행 목적은 뭐냐면은 이미 터레인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잘 피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이제 데이터 모션 캡처하는 데 돌아가서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이미의 어떤 계단들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많이 걸어야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데이터셋이 거의 이제 수십만, 몇백만 단위에 계속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캡처를 할 수 있을까? 그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높이에 따른 어떤 계단 걸어가는 그런 동작들을 캡처를 했는데 그런 애들에 맞는 터레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터레인 피팅이에요. 제가 처음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사람들이 터레인을 모션에 피팅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모션 데이터를 터레인에 피팅해가지고 그 모션 데이터들 써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뒤에 읽어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터레인에 대해서 올라가는 동작이 필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터레인들은 우리가 무한히 생성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을 좀 듣고 나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1대1 매핑이 아니고 굉장히 1대 다 매핑. 1대 다 매핑이 맞습니다. 정말 예. 지금 보면 캐릭터 모양은 거의 다 비슷해 보이는데 터레인은 다 틀리죠.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동작은 다 똑같아요. 동작은 다 똑같은데 터레인은 다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터레인들을 알맞게 찾아줘야 되는 게 요 터레인 피팅 단계에서의 키포인트입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찾을까? 어찌 보면 풋 컨택만 맞는 한 아무 터레인이랑 다 적응되고 다 되죠. 다 되고요.
미세하게 터레인 뒤에도 설명드렸죠. 미세하게 터레인도 약간 메쉬 에디팅합니다. 정말 그 리파인먼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말 일부만 이제 뭐 컨택이 정확하게 닿게 금방 이제 그렇게 에디팅을 하는데 이 터레인들은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불가능하죠. 그럼 몇 개의 신을 썼을까요? 100만 개? 여기 슬라이드를 잘 보시고 정답이었습니다. 세버럴 몇 개만 썼어요. 몇 개만 정말 몇 개만 썼는데 이 소스 엔진이라는 게임 엔진이 있대요. 여기서 이제 어떤 굉장히 큰 주변들 몇 개를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자 어떻게 하냐면 가져오는데 어떤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떤 큰 씬에서 한 2만 개 정도의 작은 패치들을 샘플링을 랜덤으로 합니다. 근데 그 패치의 사이즈는 3x3m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이미지에다가 그린 부분은 얘가 한 사이클 걸어가는데 피팅 되는 이런 어떤 3x3 무전 패치를 일단 샘플링을 해놓은 거예요. 샘플링을 해놓고 각각의 모션 사이클에 해당하는 그 이제 어떤 패치들이 제일 이 사이클에 잘 맞는지 그거를 어떤 그 에너지 공수를 정의해서 계산하거든요.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동작이 하나가 있어요. 얘를 막 옮겨서 아까 2만 개 패치가 막 샘플링 됐다고 했죠? 그 패치에 대해서 얘를 옮겨가보면서 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걸어가는 그 어떤 발 동작의 그 트랙토리를 지면에 이제 하나씩 대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딘가 얘가 걸어가고 있겠죠. 어딘가 이제 막 샘플링 된 패치 중에서 10개를 골랐을 때 그 베스트 10개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고 걸어가는 로코모션 사이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막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돌아다니는데 조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2만 개의 패치를 찾았다고 했고 로코모션 사이클은 두 걸음인데 아까 1시간 캡처했다고 했잖아요. 1시간 동안 캡처한 데서 두 걸음 한 번씩 잘랐을 때 굉장히 많은 개수의 로코모션이 나올 거예요. 100개만 나와도 몇만 개입니까? 200만 개의 패치를 비교해서 뭐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트레이닝 셋에 활용할 수 있는 주메트리 정보를 거의 무한히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10개의 아까 베스트 패치를 찾아내는 방법은 브루트 포스 웨이라는 방법에서는 저는 이걸 뭔지 잘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설명을 읽어보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일리 코스트를 다 매긴 다음에 그거를 코스트별로 솔팅한 거예요. 거기서 10개를 딱 뽑았을 때 이제 10개씩 골랐다고 하고 굉장히 티저스한 방법입니다. 물론 계산은 컴퓨터가 했지만 이것만 해도 3시간 걸린다고 해요. 아 제가 이거 발표를 준비하면서 복잡한 수식이나 노테이션을 가급적 뺐습니다. 뺐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이 임의로 수백 개가 다 많이 배치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10개를 그래도 뽑았다. 그러니까 의미 있을 만한 그 피팅 데이터를 가져오고 사실 이 10개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15개도 될 것 같고 왜 마지막 이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10개 베스트 피팅 데이터를 뽑았는데 우연히 그 뽑은 패치랑 그 발동작이 살짝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작 데이터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 메쉬를 살짝 에디팅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한 문장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두 문장 정도밖에 안 나왔고 이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어떤 메쉬 에디팅 방법을 썼다고 해요.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타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해도 3시간 정도 걸리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컴퓨터 입장에서 계산량이 많은 작업이에요. 일일이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단계로 넘어갈 텐데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 파이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인풋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P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동작의 페이즈 아까 우리 라벨링 다 했었죠. 그 페이즈고 이 X가 뭔지 하나씩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만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씩만 설명드릴게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T는 트랙토리. 아까 유저 인풋 줬을 때 바닥에 깔려있는 요 트랙토리 있죠? 요 트랙토리의 정보입니다. 트랙토리의 포지션, 트랙토리의 디렉션, 트랙토리의 높이. 그러니까 이 트랙토리에서의 그 어떤 루트의 높이가 있겠죠. 여긴 그림이 안 그려있지만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아까도 라벨링했던 그 게이트의 라벨링. 얘가 지금 띄고 있는지 빨리 띄고 있는지 조명하는지 그거에 대한 라벨링을 이 트랙토리의 라벨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조인트 포지션과 조인트 빌리스트예요.
총 32개 루트까지 포함해서 32개 조인트를 갖고 있는 캐릭터고, 거기에 맞는 조인트 포지션과 비교시트를 저렇게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로 쓰고 있습니다. 아웃풋은 엑스랑은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아웃풋 같은 경우는 다음 공장을 생성할 때 필요한 정보인데 왜 이런 정보를 썼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트랙토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생성되는 그 트랙토리에 그 정보 포지션과 디렉션을 다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유저 인풋은 실제로 현재 캐릭터 상태에서의 어떤 그 디렉션만 주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미 지금 앞서 있는 이런 트랙토리도 다시 이제 재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아웃풋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갔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이전 i-1번째 프레임에서의 조인트 포지션과 비교시트를 썼기 때문에 다음 프레임에서 생성되어야 되는 조인트 포지션과 비교시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특이한 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건 루트의 그 프로젝션 된 포지션과 루트의 앵귤러 비교시트를 갖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루트의 프로젝션, 그러니까 바닥에 프로젝션 된 루트 비교시트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시트예요. 근데 이게 왜 x, z냐면은 y업을 쓰고 있습니다. y업.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x, y 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y업을 썼기 때문에 지금 x, z 플레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게 다 비교시트입니다. 이건 선속도, 그리고 이거는 각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루트의 방향을 정해줄 수가 있겠죠, 각속도가.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아까 p 다 지어보는데 p 같은 경우는 요 인풋에서는 그 페이지 라벨링 그대로 써요. 근데 아웃풋에서는 페이지가 변할 때 그 변화량을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p 다시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뒤로 가는 거 동작 같은 것도 캡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쓰는 것 같고, 같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컨택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어떻게 지금 다 있는 컨택트 라벨링 정보가 또 네 가지 벡터로 되어 있어요. 한 발당 아큼스틱 금치에서 총 이제 네 개의 컨택트를 이제 그 왜 토 오프 힐 스타이크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를 이제 0 또는 1로 해서 이제 네 가지 4차원의 그 벡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풋은 쓰지 않았어요. 인풋은 쓰지 않았지만 다음 프레임에서 인풋 컨택트 라벨을 쓴 이유를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이제 학습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세 개로 구성된 뉴럴 네트워크 저 파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 레이어당 이제 이런 리니어한 폼으로 어떤 히든 레이어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중간에 들어있는 이 EML은 뭐냐면 오메가 학생 이준에 발표했던 에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입니다. 에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고, 거기서 나왔던 이제 렉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고 있어요. 걔를 이제 보통 많이 쓰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미분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예전에 있던 방식을 그대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히든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는 어떻게 정해? 노드의 개수는 여기서 수정하기 좋습니다. 512개를 줬고요. 왜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그 이밸류에이션 평가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있고, 그거에 대한 시험에 대한 어떤 과정은 없습니다. 그냥 512일 수도 있고 480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매직 숫자야? 그러니까 사용자 정원이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만, 저는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이런 레이어 개수를 레이어가 세 개가 아니고, 레이어 자체가 세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레이어의 개수는 어떻게 정했으며, 그 다음에 레이어 안에 있는 노드의 개수는 어떤 식으로 정했을까? 예, 그거는 저도 지금 공부를 해가면서 어떻게 그거를 정할 수가 있는지. 근데 저기 그럼 N하고 M의 디멘션이 어느 정도? 엄청 크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기재를 안 해놨는데, 아까 이 input x의 디멘션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402 정도 나옵니다. 402? 402 나오고 히든 레이어가 512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매트릭스는 512x402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의 히든 레이어가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다른 애들은 다 또 왜냐면 최종으로는 그 y의 디멘션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매트릭스 연산 생각하면 혹시 그 402보다 큰 그런 매트릭스. 어떤 말씀이냐. 매트릭스가 이제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옆으로 긴지 위로 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문제풀이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로우 메이저, 칼럼 메이저 매트릭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 저기 이거 해를 구할 때
혹시 이게 뭐 스퀘어 매트릭스여야 될 필요는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다 스퀘어 매트릭스 아니에요. 다 디멘전이 유미하기가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알기로 노드 개수는 사실 항상 실험적으로 그럼 400기가 인풋인데 사용적으로 그런 걸로 그냥 511은 정말 그냥 매직 넘버. 그럼 이게 2300일 수도 있고 9300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계산적으로 트레이닝 시간이 기억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데미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트레이드오프는 실험적으로 아마 관찰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세 개의 레이어로 표현이 됐죠.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 레벨에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알파가 중요한데 알파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웨이트들이에요. 왜냐면 이런 웨이트들이 구해져 있어야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이제 학습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다음 그 아웃풋을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이 웨이트들 다 알고 있다면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딥러닝의 기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꼴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스태틱한 웨이트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원래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얘네가 여기서 하나를 더 쓴 게 뭐냐면 바로 저 페이즈 펑션이었는데 이 알파를 가만 냅둔 게 아니고 이 알파를 더 세분화시킵니다. 알파 지금 요 다시 좀 이제 정리를 설명드리면 이 파이는 학습이 돼야 될 저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얘기하고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알파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쓰면은 이전 방법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채용했냐면 이 알파를 더 세분화시킵니다. 네 가지로 세분화시키고 이 네 가지로 세분화시킨 어떤 페이즈 펑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거리를 아까 우리가 어떤 0부터 2파이까지의 페이즈로 나눴다고 했는데 그 페이즈가 어떤 컨티뉴어스한 숫자로 바뀔 수가 있죠. 그 페이즈에 따라서 이 웨이트를 조금씩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꿨을 때 이 페이즈의 영향, 이 페이즈에 따라서 나온 그 웨이트로 합성한 동작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동작이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데모스트레이션에서도 이게 없이 그냥 했을 때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금 여기 없을 때는 그냥 이거에 대한 포스트를 쭉 써서 이제 미니제이션 하게 되는데 알파 대신에 더 세분화된 어떤 베타 네 개로 숫자를 정하고 있어요. 근데 왜 네 개로 정했는지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사이클을 4등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두 발이 다 있고 오른발이 다 있고 다시 이제 두 발이 다 있고 왼발이 다 있고 이렇게 네 가지 페이즈를 나눌 수가 있고 이거를 유니폼한 간격 등간격 인터벌로 설정했다고 해요. 제 생각에 각각 알파 0부터 알파 3까지는 각각의 페이즈를 나타내는 기준점이 되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이트 매트릭스가 하나가 아니고 네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페이즈, 각각의 걸음걸이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그럼 이 네 개를 가지고 인터폴레이팅한 기본적으로 킴멀럼 스파이스로 이 네 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터폴레이션한 웨이트를 최종적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저 다이어그램이랑 같이 보시면은 인풋 y, 아웃풋 y가 결과적으로 어떤 그 파이에서 합성된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예측된 아웃풋이랑 같아야겠죠. 그걸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베타 이제 우리가 이 웨이트 펑션을 그렸는데 이 웨이트 펑션이 너무 이제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넣게 됩니다. 실제로 요 감마값은 굉장히 값이 작게 들어가고 요걸 이제 티아노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데 거기 그걸 가지고 이제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저기 지금 네트워크 러닝을 시킬 때 제로부터 N이면 저기 프레임인 거죠 지금? 제로부터 N이면 프레임이죠.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윈도우를 지금 넣고 그리고 그 윈도우를 그렇죠. 정의한 페인트를 정했다는 건데 근데 그 컨텐츠 자체가 그 페이지가 그 어떤 특정 프레임에 대해서 페이지를 정해줬을 텐데 첫 번째 프레임을 기준으로 페이지를 정해한 페이지는 페이지는 각각의 프레임에 다 페이지가 있죠. 아 그러면 지금 X가 있고 지금 또 각각 제 X에다가 지금 저 알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알파는 페이즈가 아니고요. 그 P값 뭐 P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P는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페이즈가 다 있다고 해요. P값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피값이 다 있는 거예요. 피값이 따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가 인풋이 여기서 인풋이 같이 네트워크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떤 저 페이지 펑션을 표현하는 폴로 이제 페이지는 인풋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다이어그램 보니까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가 이게 디멘션이 n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 그 프레임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여기서 나오는 n이랑 n은 그 저기 하여튼 이 다이어그램은 그 시간에 대한 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n이랑 n은 그 디멘션이거든요. 그러니까 x 벡터에 그냥 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프레임 정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프레임 정보 뭐 프레임 i가 x0부터 xn까지가 다 프레임 i 아니야? 그게 아니고 x0는 프레임 i고 x. 아 맞네 맞네. 지금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하나의 그 상황을 지금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i랑 i 플러스 1에 대해서 썼고 이번 프레임을 지원하면 다음 프레임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아 네 맞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궁금한 그러면은 그냥 페이지 따라서 이제 전부 4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냐. 아, 그 좋은 질문인데요. 한꺼번에 만들었을 거예요. 한꺼번에 만들었다고 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각을 만든 게 아니고 한꺼번에 생성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웨이트가 각각 페이지마다 있으니까 결국 웨이트가 그 4개, 그 4개, 다른 4개, 4개, 4개 그냥 그 4개를 가지고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죠. 뭐 2번 페이지에서 5번? 2번? 그러니까 왼발이 다 지금 두가 뭐 왼발이 떠 있는데 뭐 다음 레이어를 계산해 봤더니 왼발이 다음 페이지로 바뀌면서 되고 이런 식. 그렇죠. 그 페이지 정보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주어지는 그 데이터 자체가 이미 그걸 보장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걷잖아. 페이지 정보가 모든 레이어에 다 들어가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금 알파가 구성된 걸 보면은 알파의 모든 요소가 각각의 레이어에 조금씩 다 한 세트씩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알파는 또 요 지금 베타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레이어를 다 사용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웃풋이랑 인풋으로 가면 똑같겠죠? 당연히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아까랑 똑같은데 설명을 드리면은 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히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그 페이지 정보에다가 그 변화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런 그 변화량을 더한다고 해요. T는 여기서 루테이션을 쓰지 않았지만 T는 당연히 곱해져 있어야겠지만 이건 프레임의 어떤 간격이겠죠. 이렇게 구했을 때 이 아웃풋의 프레임을 아웃풋의 페이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가 어떤 방향성이 있을 거라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굳이 이 페이지는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떤 방향성을 의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인풋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아웃풋에서 컨택트 라벨링을 왜 넣냐면 마지막에 동작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투컨트 핸들을 하려고 이 라벨링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컨택팅 정보가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 컨택트가 뭐 오래 일어난 부분 같은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투컨택트 없애주는 그런 알고리즘 가지고 이제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에서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쓴 거는 제가 이제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파란색으로 쓴 건 사실 아직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루트의 포지션이 이미 있거든요. 그리고 디멘전은 분명히 31이라고 했고 얘는 디멘전이 31이에요. 이 얘기는 조인트 포즈와 벨로시티가 이미 루트 것도 갖고 있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루트의 벨로시티와 루트의 앵글로벨시티가 지금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앵글로벨시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네요. 왜냐면 이건 성속도 이건 앵글로벨시티니까. 근데 사실 루트의 빌로시티는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다시 루트의 그 빌로시티가 또 정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이제 쓰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보를 이제 다음 동작을 생성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명시는 돼 있지만 얼핏 보기에는 여기 이미 빌로시티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저게 벨로시티랑 루테이션만 들어가있는 건데 이거? 네. 요거? 그러니까 빌로시티 조인트의 모든 앵귤러 벨로시티 앵귤러가 아니고 그 아마 선 빌로시티 텐데 아 그거 봐야겠다. 그러면
빌리오스티가 아니고 그냥 선 빌리오스티. 그러니까 조인트 빌리오스티면은 맛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다 조인, 그러니까 조인트 앵, 그러니까 조인트 앵글에 대한 빌리오스티면은 얘는 트랜스레이션을 한 빌리오스티니까 말이 되는데. 근데 얘는 그 앵글 빌리오스티가 아니에요. 얘는 다 선 빌리오스티이기 때문에 얘랑 겹치는 부분. 그러면 다른 조인트에 다 리니어 그 리니어 빌리오스티가. 미디어 빌리오스티가 들어갔어. 앵귤러라고 설명이 안 돼 있어.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없으면은 앵귤러 이렇게 그냥 조인트 포지션이랑 조인트 빌리오스티. 포지션에 일반적으로 로테이션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빌리오스티. 아 그렇다면은 빌리오스티로 표현을 했으면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워딩은 포지션이랑 빌리오스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그 앞에 앵귤러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설명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구분이 되겠죠. 얘네는 트랜슬레이션이나 빌리오스티, 얘네는 앵귤러 빌리오스티 여러가지만 문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합성이 될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3회전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평지에서 이제 유저 컨트롤 하는 건데 굉장히 잘 됩니다. 굉장히 잘 되고 요거는 이제 걸어가면서 천천히 이제 트레인에 올라가는 결과고 빨리 뛰어가면서 될 거예요. 손을 짚고 저런 거는 손을 짚는 동작도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손을 이제 짚겠죠. 손에 대한 컨택이 되나 안 되나? 손에 대한 컨택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왜냐면 손에 대한 컨택을 처리 안 해도 그런 장면이 가능한 게. 아까 우리가 데이터 피팅을 할 때 여러 가지 높이로 걸어간 데이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얘가 손을 짓는 듯한 동작을 한 그런 경우에 걸러진 패치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오메트리 패치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높이들이 다 데이터로 들어갔을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리얼타임 런타임에서 돌렸을 때 나오면 얘는 손을 짓겠죠. 저기 테스트한 트레인이 새로운 트레인 아니면 그 아까 찾은 트레인이 똑같은 트레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임의로 줬겠죠. 왜냐면 인풋을 그대로 주진 않았을 거예요. 학습을 했는데 인풋을 그대로 주진 않았을 것 같고. 네, 인풋이랑 다르게 그냥 그 찾은 거대한 신을 주면은 인풋이 다르긴 한데. 아 그러니까 지금 대한 좋은 경험. 아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학습할 때 쓴 그 조메트리스를 썼느냐 그거에 대한 커다랗게 그거에 대한 설명은 못 봤어요. 근데 아비터리라고 본 것 같은데. 일단은 당연히 그대로 주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왜냐면 학습했던 그 신이 그대로 썼으면 말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메터리를 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같은 것도 체크했을 때 이제 동작 게이트의 종류가 바뀝니다. 이걸 크라우치라고 하나요?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아까 수식적으로 설명이 안 됐는데 패치를 만들 때 보행 동작이 아닌 이외의 동작 있죠. 그러니까 점프하거나 손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동작은 따로 처리를 해서 그 미니미제이션 그 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면 이런 패치들도 이제 점프 동작으로 그러니까 얘를 이제 걸어가서 타고 넘어가는 것보다 점프하는 동작이 더 리즈너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수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괜히 복잡한 디테일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데모도 그리고 이게 완전히 그 온라인 약간 실시간 게임 같은 걸 많이 타이팅하고 있어요. 지금 초록색으로 보고 있으면 이런 부분은 넘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이렇게 제한점으로 준 거고 이 인풋을 줘도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핫거를 하는 이 게임에서 많이 보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저트 부분 퍼포먼스는 런타임은 한 페이지 생성하는데 0.0018초 걸린대요. 근데 이걸 역수해보니까 555 FPS가 나오는데 거의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링 피팅하는 데는 아까 3시간 걸린다고 말씀드렸고 그 트레이닝 한데 이제 그 펑션 페이즈 펑션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데 이제 20이터레이션을 돌면서 30시간을 줬다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왜 무표를 썼냐면 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NLP 컴퓨터보다도 안 좋은 컴퓨터, 안 좋은 지금 홍대에 갖고 있는 그래픽카드인데 이걸로만 과연 얼마만에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가능했을지 약간 그게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걸로 일단 돌렸다고 하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배 정도 빠를까요? 어벨로망스. 뭔데? 뭐 하여튼 많이 빠르겠죠.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 논문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면 사실 앞에 썼던 방법들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험 성능도 그렇게 저희랑 다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벨리에이션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페이스 펑션 뉴럴 네트워크 세 가지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큐빅 킴벌 롱 스플라임 가지고 이제 인터폴레이션 했을 때 결과랑 이거를 열 개로 추가적으로 더 샘플링 해가지고 미묘하게 뚝뚝뚝 이겼을 때 어떤 그 결과 그리고 이제 컨스턴트는 이거를 더 50개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아니고 이제 이 네 개 사이에 지나간 거를 총 50개 정도 샘플링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네이버 서치를 해서 웨이트를 매겼을 때 결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비교를 하고 있죠. 나머지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쪽 부분은 아직 많이 생소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이번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딱 한 가지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준비했던 건데 여러 가지 종류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요. 지금은 X와 Y에서 다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P 보이시죠? 처음에 페이지를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정보를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 생각을 해서 그냥 넣어줬을 때랑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페이지로 표현되는 어떤 그 웨이트를 각각의 레이어에 이렇게 삽입을 해준 거랑 결과를 비교를 해봤다 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여러 종류의 네. 네트워크를 다 비교해봤다는 말이죠? 실제로 데모에서 다 비교를 했습니다. 다 비교를 했고 이렇게 컴퓨터 타임도 비교를 했지만 제가 사실 나머지들은 잘 뭔가 캐치를 잘 못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하게 판단되는 쟤랑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페이지를 그냥 넣었을 때랑 페이지를 웨이트로 표현된 어떤 함수 표현에서 넣었을 때랑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텍스처를 표현했는데 논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냥 이게 스탠다드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페이지 인포메이션을 그냥 넣었을 때가 이런 다이어그램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왜냐면 페이지도 데이터의 하나로서 인풋을 그냥 들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배리어블들이 프리액션 할 때 도미니스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사실 이 페이지를 지금은 굉장히 이제 서로 발이 꼬이지 않도록 거의 이제 그 결정적으로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얘가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학습을 했을 때 이 페이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다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의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결과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냥 페이지를 데이터 넣었을 때 그냥 이렇다고 하고 약간 이제 뭐 이상했죠. 근데 이건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던 다른 부분들이랑 결과 비교한 겁니다. 스케이팅 생기고 이제 가우션 프로세스는 이제 오버피팅 같은 현상이 이제 잘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작이 이렇게 지탈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쭉 결과 비교도 아주 잘한 부분. 디스커션 부분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런 페이지를 썼을 때 뭐가 제일 장점이냐면 다른 페이지끼리 섞일 일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가 뭐냐면 발이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때랑 이렇게 서 있을 때를 합하면 그냥 서 있는 동작처럼 남겠죠. 옛날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대요. 이렇게 둥둥 사람이 그냥 서서 둥둥 떠가는 그런 종류의 스케이팅이 생겼대요. 걔는 굉장히 심각한 그 뭐라 그러죠? 그 단점이죠. 근데 그런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논 사이클릭한 모션 같은 것도 우리가 페이지를 잘 정의만 해주면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펀치 같은 것도 시작할 때랑 쳤을 때랑 끝났을 때 그 동작도 페이지를 이미 다 정의를 해주면 논 사이클릭한 동작에도 자기들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텐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딥러닝 전반적으로 좀 아울러서 이제 이 자기네들의 어떤 방법이 다른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왜냐면 이것도 지금 주기를 갖고 있는 그 로코모션에 대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데이터 예를 들어 아예 그냥 그 씬 자체를 이미지 씬으로 그 RGB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줬을 때 과연 캐릭터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다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이 안 될 수 있다. 웨이트 컴퓨팅을 할 때
근데 웨이트가 굉장히 커져 있죠. 그런 식의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미테이션으로는 저 지금 하이 레졸루션 한 터레인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못 해봤고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얼음조각에 솟아나 있는 그런 어떤 샤프한 쉐입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모션, 그러니까 손을 짚고 아예 손 컨택트가 정확히 주어지는 그런 동작. 제가 지난주 수행했던 이상 교수님 랩에서 나왔던 클라이밍 동작 있죠? 그런 식의 동작 자체는 캡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직 처리를 안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다른 기법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학습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습 시간은 저희, 우리 도메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도메인,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는 1.5기가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모션 데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지만, 이미지 쪽에서는 테라바이트 단위로 쓰고 있어요. 거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컴퓨테이션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몇 개의 그 머신을 썼는지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썼던 그 하나의 그 GTX 660 가지고만도 충분한 실험을 한 걸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는 확실히 이제 인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유저 인풋을 너무 이렇게 스텝한 언덕까지 유저 인풋을 주면은 굉장히 생성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찌어찌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퓨처 워크로는 피직스 고려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제 피지컬한 애니메이션에도 고려를 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이 설명을 그 전 슬라이드에서 했네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 다른 피리얼한 데이터를 각각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아까 비교할 때 STM을 비교하긴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페이지를 넣었을 때는 그냥 풀 퀄리티를 넣었잖아요. WX 플러스 B로만 했잖아요. 그쵸. 근데 페이지를 적용시키고도 STM이나 CNN을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는 안 했는지 말을 아니 이제 그건 말이 없나요? 당연히 네트워크를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게 지금 STM이거든요. 그러니까 STM에서 지금 페이지가 아예 없이 그냥 STM을 쓴 건데 C, D, D가 D도 지금 썼어요. 지금 여기 STM 중에 하나인 요거에다가 지금 페이지 들어갔거든요. 저건 지금 페이지 여기 위에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런 식으로 그냥 네트워크 자체만 다른 걸로 충전식을 하거나 하는데 그러네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기존에 원래 있던 그 네트워크에다 페이지를 데이터 그려넣었을 때랑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있었으면은 STM은 어차피 페이지를 고려할 것 같고 그걸 안 해도 말이 된다고 쳐도 CNN 정도 충분히 활용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건 없습니다. 해봄직 할 것 같아요. 오션에서 CNN 저는 잘 몰라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페이지 갈 때 뭐 뒤로 가는 동작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뒤로 갈 때 이게 뭐 빙수가 될 수 있고 막 얘기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돼요. 근데 그런 그 사이클의 지금 데모 영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가는 모션은. 뒤로 가는 모션이 있는데 잠시만요. 굳이 알파가 뒤로 가지 않았어. 네. 피가 음수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냥 뒤로 가는 모션. 그러니까 P가 우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P 다시 우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P 다시 우수가 아니어도 어차피 앞발이 듣고 그냥 이발 오른발 이렇게 해서 뒷걸음질에서 오른발 방향성을 그게 그냥 사이클. 그게 사이클이죠. 네. 그러면 더욱이 P 다시 쓸 필요가 없네요. P가 그냥 앞으로만 굴러가는 게 뒤로 가는 P 다시는 일반적으로 그냥 원래 모션에서도 많이 루트 같은 거 리컨스트럭션 많이 쓰듯이 벨로시티 기반으로 리컨스트럭션 해야 안정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오른발에 있다가 만약에 뒤로 가면 이제 360도에 36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뒤로만 360도 360도가 아니고 그냥 그 다음 30도에 그러면 빨리 돌았다고 뒤로 가면 빨리 돌면 뒤로 간 것 같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뒤로 가고 근데 330도가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어차피 오른발 왼발이기 때문에 그냥 일로 가는 경우 일로 가서 똑같이 왼발을 딛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왼발 짚었다고 왼발을 아마 그런 거 여기서 고려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이제 사이클 모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사이클 정형 하는데 그냥 사이클로 유사해도 되는 거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에 대한 유기티가 있지 않을까? 아, 뒤로 가는 데모가 있었어요. 제가 찾고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는데 뒤로 가는 데모. 이거는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말고 발을 띄우냐 내리느냐의 개념이라서 그 페이스가? 네 개 쪽에는 왼발 들고 왼발 내리고 오른발 들고 오른발 내리고 맞아요. 그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는 걸로 구분이 되진 않죠. 그냥 발의 컨택터로 구분이 되니까 어차피 방향은 상관 없대요. 그렇게 구면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저 사이클이 뒤로 돌아갈 필요는 굳이 없겠네요. 앞으로만 돌아가도 역시 너무 혼자 있는 것보다 발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디 뒤로 가는 게 있었거든요. 아까 맨 처음 보여준 거에 있는데 아까 뒤로 가는 게 있었나요? 맨 처음 보여줘요. 아 여기 있나요?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뒤로 재생했군요. 아, 들어간다. 어디서 자기만 옆으로 이 뒤로 갔죠. 아,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가 그 저기 그 제가 음성을 꺼서 그런데 영어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카메라 앵글 캐스트 뒤로 이렇게 해놓고 그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걸어가는 방향이 바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뒤로 가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로는. 근데 왼발 오른발 계속 맞고. 아, 그 저번에 처음에 쳐. 첫 네트워크 웨이트 그림은 X축 Y축이 대체 뭐예요?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300바이 500 아니 또는 그 히든 레이어에서 쓰인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표현한 거 아닐까 하는데 네, 그런 거 같은데 굳이 왜 넣었을까 저도 싶어요. 이게 약간 좀 따라서 바뀐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막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바뀐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같아요. 그게 따라서 지는 게 아닌가 재생해 달래요. 재생해. 제가 사라졌어. 못 떨어졌는데 그 페이지를 몇 개, 네 개 나왔잖아요. 네 개. 그러면 중간 값은 뭐예요? 인터폴레이션이었어요. 아, 네 개를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아, 네 개를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한 게 아니고 그 스플라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두 개를 가지고 했습니다. 되게 고차원의 그 인터폴레이션이 있죠. 요즘 뒤로 가네. 보여줘. 요즘 뒤로 가네. 맨발로만 또 다른 질문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좋은 질문. 그 저기 그 스탠딩 동작도 있다고 해요. 스탠딩 동작도 있고 스탠딩 동작한테도 페이즈를 부여했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페이즈끼리 이어져야 되니까 그 디스컨티뉴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탠딩한테도 어떤 특정 페이지를 줬다고 해요. 그 다른 로코모션 페이지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간에 쓰는 동작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여기 가다가 중간에 쓰는 텐데 나와요. 아, 안 나와요. 마음에 안 드네요. 그 초록색 그리는 데서 넘어가는 거 있으면서 여기 어딘가 있었나요? 처음에 노선했다가 시작하고 여기 잠깐 쓰죠. 이런 부분들 근데 저 서는 것도 저 하나의 네트워크 그 거기에 들어가나? 또 거기에 들어가죠. 네. 왜냐면 페이지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동작에다가 다른 어떤 기타 논 사이클리한 동작도 발차기하거나 펀치하거나 이런 동작도 페이지로 정리를 해주면은 같이 뭔가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퓨처워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페이지 개수 굉장히 많아졌죠. 로코모션에 대한 페이지 있고 다른 동작에 대한 페이지 있고 되게 많아졌죠. 되게 재밌는 논문이었습니다. 경민이랑 한지는 꼭 이 세션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